근데 소떼를 보면 까마귀가 아니라 오리나 새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소떼는 오리나 기러기 뭐 이러한 새들이 아니죠. 우리 전통적으로 소떼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상징적인 새 아닙니까? 그런 상징적인 새가 바로 오조다, 또 삼조고다, 봉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새가 지금 봉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중국에는 그 가학석이라고 그 하객 수레를 타고서 서방정토로 간다라고 하는 그 황하 지역의 어떤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돌아가시면은 뭐그 상여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른들이 꽃상여 타고 가는 게 소원이라지 뭐 이렇게 하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 꽃상여가 아니라 봉황수레입니다. 그 상여 앞에 보면은 그닭 머리 같은 것을 이렇게 꽂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봉황의 머리죠. 예, 그래서 그 꼭두라고 하는데, 봉황수레 타고 하늘로 가는 겁니다. 늘 우리 민족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오조, 즉 상징적인 새인 봉황을 가지고 산 민족들이죠. 이러한 민족들이 하나의 어떤 그 일제강점기라든가 또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위대했던 어떤 정신적인 문화 유산 뭐 이런, 또 소떼 하면은 우리 민족 정신의 어떤 정수지요,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길조였던 까마귀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흉조가 됐다는 말씀을 들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천지를 올리던 신성한 장소인 소도에 소떼를 세웠던 풍습이 지금까지 전승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데요. 소떼를 보존하고 알려야 하는 막중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떼가 비록 한 마리 하나만 세운다 할지라도, 그 소떼가, 그 새가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소떼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늘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소떼와 어떤 그 삶은 말이죠. 그래서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우리 이 마을은 하나의 어떤 영성과 공동체 문화가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고향, 아니면 그 영혼의 고향 같은 그런 곳으로 재창조되고 만들어져서 하나의 이그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아니 또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마을이 소떼동산이 되어서 하나의 어떤 그 신바람 나는, 즉이 신명이라든가 신내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신바람을 자극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소떼동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회장님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곡 배달 단군 조선으로 이어지는 한민족 상고 문화의 중심 주제인 삼신문화 중에서 제천문화와 관련된 소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는 절대자 신을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삼신이라고 불러왔는데요. 47대 단군이 2000여 년에 걸쳐 통치했던 단군 조선.
단군 왕검을 비롯한 역대 단군들은 제위에 오르거나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소도에서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봉행했습니다. 소도 앞에는 솥대를 매달아 신성한 장소임을 알렸는데요. 봉황이나 삼조고의 조각상을 매단 것으로 미뤄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을 받아내려 국가를 통치하고자 했던 뜻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와 인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